좋아하잖아. 헤러예요. 아, 그런 게 헷갈렸어요? 다른 건 오늘은 기억해요. 자, 그래서 지원이 여기만 뭐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 시력이 안 좋으세요? 9에 3 뒤에 9 오늘은 뒤에 9입니다. 네. 벌써 뒤에 9라니. 뒤에 9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무슨 무슨 동물이 있니? 애완동물 갖고 있는지 묻고 있고 셔플 푸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셔플 섞는 거.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네 애완동물 갖고 있냐? 라고 묻는 표현은 Do you? Do you?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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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 Pet? Hey, 그래서 너는 애완동물이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Do you have a pet? A pet? Have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have야? Have라니까.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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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Have가 아니라니까요.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이거 못 읽어? 아니요. Have요.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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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애완동물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Do you have a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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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허브랍니다. 허브네. 까불지 말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다?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오케이, 얘도 살짝 들려줘야지. Do you have a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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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네요. 네. 자, 그래서 Do you have a pet이 왜 저런 뜻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거 쓰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얘랑 비교할 겁니다. 읽어볼까요? You have. You have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갖고 있다? 너는 가지고 있다. 누가? 유가 다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맞네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네가 뭐뭐 하다 라는 표현 가지고 있다. 누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따져보면 두요. 오케이. 뭐? 두요. 뭐 중에 두예요? 하다시. 하다시 중에서 두죠. 그 이유는 have의 뜻이 뭐기 때문에 가지다. 가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가? 하다시. 하다시니까. 근데 선생님. 네. have가 먹다라도 사용돼요? 네, have가 가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내용에 따라서 먹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뭐 경험하다. 아니, 뭔 이렇게 뜻이 많아? 뭐 단어는 원래 뜻이 많아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고요. 어쨌든 가지다란 뜻이든 먹다란 뜻이든 경험하다, 겪다란 뜻이든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다! 전부 다 하다시죠. have는 원래 모습이니까 지금 이 안에는 뭐가 숨어있는 모습이다? 두요. 두가 숨어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does가 숨어있게 되면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 뒤에 s가 붙이세요. why, have. 오케이. 좀 모습이 많이 바뀌어요. 네,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좀 특이한 녀석입니다. 얘 뜻은, 그럼 has의 뜻은 뭐란 말이야? 가지다. 또 얘도 똑같이 가지다, 먹다, 경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만 has는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He have. 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ve.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It have. He, she, it일 때 He, she, it은 뭐뭐 하다라는 표현을 하다시 두가 아니고 뭘 사용한다? Does. Does가 숨어 S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You have는 너는 가지고 있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물음표 붙이는 뜻이죠. 근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하다시 두니까 여기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와, 삐까뻔쩍하다. 밖으로 나와서
Do you have? 이런 Do you have? 안 돼, 아, 색깔 바뀌었다. 없어졌죠. 안 돼, 색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Do you have? 하니까 막 뭐 하고 싶은 느낌이 막 든다. 먹다예요. 물음표. 가지고 있니? 펫의 뜻은? 동물. 그냥 동물은 애니멀입니다. 아! 애완동물. 애완동물, 반려동물. 어, 요즘에 애완동물이 안 그러고 반려동물이라 그러죠. 어쨌든 애완동물이란 뜻이든 반려동물이란 뜻이든 무슨 씨예요? 이름씨요. 이름씨니까 이름씨 문장 쓸 때 따져보고 생각해봐야 될 거는 뭐? It is. 네? 이름씨요? 네. 이름씨가 뭐였지? 이름씨 찾아봐 데이터.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 때 문장 속에 사용하게 될 때 우리말과 달리 영어에서는 항상 뭘 생각해보고 써야 된다 했죠? 숫자? 셀 수 있는가 없는가?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인지 얘가 water 같은 이름씨인지 book 같은 이름씨인지 생각하라 했어요. water, book, pet 전부 다 이름씨죠. 어떤 것의 이름이죠? water의 뜻은 물. book의 뜻은 book. 책이죠. 둘 다 이름씨인데 근데 워라는 셀 수가 없지요. 없죠. 그래서 너는 물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이라고 뭐라고 했겠다. 너는 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water? 그렇지. 어 같은 거 붙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붙이면 water.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겠죠? 하지만 너는 책을 갖고 있니? 라는 표현은 Do you have a book 하든지 책 한 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이렇게 어 붙여요. 오케이. 두 권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면 그냥 book. 그냥 book이야? 그냥 books. 그냥 book이야? 아니요. 여러 개 형태로 써야 돼. 선생님 그러면 do you have a water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틀린 표현이죠. 그러면 do you 물을 갖고 있니라고 묻는 표현이었다면 Have water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틀린 표현이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외국인 중에 있을까? 없죠. 한국인은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누굴까? 잘 모르는 친구. 이게 뭐지? 자, 그래서 pet은 water 같은 녀석이야? book 같은 녀석이야? book이요. 그래서 한 마리 갖고 있는지 궁금할 땐 어를 붙이는 거죠. 어? 근데 한 마리가 아니고 열 마리인 여러 마리 갖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뭐라고 묻겠어? 두 마리 이상 갖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Do you have password? 패치 패치워드? 패스워드? 패치 패스워드가 아니고요. 패스워드는 뭐였지? 그럼 비밀번호고요. 비밀번호 삥삥. 오케이 삥.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I do. I have a paddle. Paddle 어떻게 쓰죠? P-A-R-R-E? 아니다. 끝. 이렇게? Rot. 그럼 얘는 ot. Rot. Parrot. 오케이 여기에 두는 뭐 되시웠어요? 이시 두는요 두요. 두 아닌가? 아 애완동물. 아 애완동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죠. 네,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두는 뭐 되셨어요? I have a pe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have a pet? 이라고 물어봤더니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Yes, I do.
I have a pet. I have a parrot. Yes, I have a parrot. Yes, I have a pet. I have a parrot. 너무 길네? Have a parrot 무슨 뜻이야? 하나의 앵무새를 가지고 있다. 펫이 애완동물인가요? 네. 오케이, 애완동물을 갖고 있다니까 무슨 시동물이야? 하다시요. 하다시 동물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두 모든 하다시의 대장 두 더즈 두 더즈 중에서 I랑 같이 쓰는 건 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앵무새 틀렸어요. 자,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하면 되겠죠.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아무것도 안 들려. 오케이, 볼륨이 작게 돼 있니? 아까까지 크게 들렸는데. Do you have a pet? 오케이, 물어봤더니 그래, 나 금붕어 갖고 있어. Yes, I do. I have a goldfish. Goldfish 써볼까요? 이건 좀 아쉽다. G L O H 아니 G O L D F I S H. 오. 맞췄다. 근데 왜 그럼 이거는 그러면 왜 내가 패러를 못 맞췄지 이거 맞출 때? 네, 이거 지우고 못 써도 돼. 나는 애용물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렇게 영어로 바꿔보자. 얘는 뭐? Yes. I have a pet.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have a pet? 했더니 갖고 있으니까? Yes, I have a pet. I have a goldfish. 오케이, 묻고 답하기.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이라고 물어봤더니 갖고 있으니까. Yes, I do. I have a goldfish. 아? 와, 오케이. 아, 근데 이러면 내가 왜 그걸 못 맞췄을까? 패를. 자, 계속해서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Okay. Do you have a pet? 제발 이번에 햄스터 나오지. Do you have a pet? Okay, 그래요? 와! Okay. Yes, I do. I have hamster too. 아, 뭐 선생님 저런 거 적어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어? 저거 적으면 어떻게 해요? 뭐 한 군데 틀렸죠? 네. 햄스터에서요? A 여기 E 아니고 A 아니에요? 이건 맞았는데. 아 맞다. 여기까지 소리. 햄. 얘는. 스털. 오케이. 근데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딘가 틀렸는데요. 그런가? Yes, I do. I. 뭔지 알았다. 뭔데? 여기에 A가 여기 A가 있어야 돼요 햄스터 앞에. 그렇지. 햄스터 무슨 씨예요? 하다씨요. 에헤이. 아 근데 진짜 여기서 햄스터 근데 진짜 귀엽게 나와가지고 여기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그렇네. 선생님보다 귀엽네. 그렇네. 자 얘네. 오늘 여기에 이 문장에선 2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자 2는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이 나면 뜻이 두 개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또한. 어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오 와 기억하네. 오케이 이런 뜻도 있고요. 선생님 고음 질르는 거 기억나요? 노 선생님 고음 너무 고음 질러가지고 기억이 나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뜻으로 쓰려 그러면 문장이 끝난 다음에 쉼표 한 다음에 이렇게 끝에 붙여야 돼요. 그냥 네. 됐습니까? 네. 그런데 얘는 이 뜻일 때 얘는 종류가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기 때문에 어때?
어찌시. 어찌시기 때문에 어찌시는 뭐 여러 가지 말과 짝을 이룰 수 있는데 어찌시는 무슨 시하고 짝을 이루냐면 복수시.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듭니다. 어찌 어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고 싶다. 남은 더운 날씨가 어찌 어떤 날씨라고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해줄게요. 투! 해봐. 투! 핫! 웨더! 그렇지. 어떤 날씨! 투! 핫! 웨더! 선생님이랑 똑같죠? 오케이. 어우 이시려서 못 마시겠어. 너무 차가운 물이야. 너무 차가운 물? 그렇죠. 너무 차가운 물. Too cold water. Too cold water. 선생님이랑 똑같죠? 선생님. 어, 똑같네. 그래서 어찌 어떤 물이라고요? 차가운 물이요. 어찌 어떤 물이라고요? 어찌? 너무 차가운 물. 어찌시. 너무란 뜻도 있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란 뜻도 있어. 오케이. 시완이 잘했어요. 오케이. 만약에 나는 거북이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아 뭐였지? 거북이 태요. 나는 거북이 한 마리 갖고 있다. I have a... 예. 아 뭐였지? I have a... Turtle 한번 써볼까요? Turtle T-A-R-R-R-R-R E 이게 털이야? 혼날래? 응, 시켜. 털. 육아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털 거북이 털 없는데 털 있다 그치 선생님은 털 없었대 거북이 털 없는데 얘는 털이 있네 털. 아니에요 이거 단어잖아요 털 오케이 만약에 이구아나 한 마리 갖고 있으면 I have I G S I B Good 이그니드야 이그니드 어? 이그니드 아, I G U 이그 하나 A M E 와 여기까지 소리 이구 선생님이 지우아리한테 많이 하는 말이죠 뭔데요? 이구 얘는 아나 합쳐서 이구 아나 근데 어딘가 틀리지 않았어요? 아닌데? 이 문장? 문장 표현 어디가 틀렸는데? 아이 아 뭔지 알았어 I have a 자 여기에 이구안 할 때 이 소리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그느드 기웅니유 디그리에르예요 아야오요예요 아야오요요 그래서 I have an on 이구아나 I have an iguana I have an iguana 아 좀 더 빠르게 I have an iguana I have a iguana I have an iguana. I have an iguana. 그래? 알아듣는지 한번 볼까? 네. 지원이가 하는 말 알아듣는지 한번 봅시다. 어, 어디 갔어? 안 되죠? 어? 이거 안 돼!
사라졌지. 선생님 저번에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는데? 저기다 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없어졌다. 그렇다면은... 업데이트하면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응? 업데이트하면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 아니다. 그거 인식 번역기로 해요. 뭐야 갑자기? 와 바이러스. 준비됐죠? 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준비. I have an iguana. 잘했네. 맞잖아요. 제 말은 좋거든요. 선생님 이상하게 뭐지? 너무 느린데 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아이,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해요. 준비. I have an iguana. 와! 너 잘했어, 잘했어. 굿자. 네. 이 정도면 잘했어. 애만 고쳐주면 되겠네. AI, 너 왜 똑바로 안 되나? 어? AI 고장난대요. 선생님, 소리 한번 바꿔주세요. 잘했습니다. 굿자. 당신이요. 넹.